네, 안녕, 반갑습니다. 제가, 돈 스파이크 형도 들어오셨고, 형 안녕하세요. 네, 형저 살아있어요. 형, 저, 또돈 스파이크 형 저와 함께 또 이번에 다이어트 또 파이팅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너무 멋져졌다고. 민호 형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올해 마지막 30대거든요. 39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40살이 돼요. 그래서 40살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40살이 되기 때문에 뭔가 좀더 그냥 묘했어요. 묘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네. 진짜 30분 후에 대학교 합격 여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저 화이팅 하겠습니다. 꼭 합격 결과 있으실 거고요.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지금 뭐 집에서 완전 뭐 생얼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래요? 뭐죠? 네, 40살 안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40살이에요, 40살. 이제, 또 우리 싱글보이님은 마지막 20대시구나. 이게 또 20대 29이랑 39이면 또 완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40대가 되는데 내년 새해 목표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잘 유지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이어트 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잘 유지하는 유지어터가 좀 돼보는 게 목표고, 그리고 내년에는, 뭐, 솔직히, 뭐, 희망을 가져보자면, 뭐, 연애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세호 형은 유튜브 안 하나요? 하는데, 지금 이제 내년이 되면 아마 새해 목표로 아마 제 절친 뭐 남창희 씨와 이렇게 해서 한번 좀 그냥 그저 재미있는 저 눈썹은 문신하지 않았어요. 예, 눈썹 문신을 하지 않았고 남창희 씨랑 해서 재미난 또그 유튜브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조남지대 뭐 아시는 분들이 또 계시겠지만 조남지대에 아마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유재석님은 현재 집에 계실 거예요. 아마 집에 계실 것 같고. 네네네네. 지금 유튜브 언제 볼수 있냐고요? 일단은 내년 초에 한번 제가 잘 준비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끼하다고요? 제가 뭐가 느끼하죠? 네. 성격이 사실은 뭐 많이 유해졌다기보단 원래 제 성격이 이렇습니다. 얼굴이 안 좋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가볍게 한잔 했어요, 제가. 네. 뭐 여러분들 뭐 제가 뭐 프로 답변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질문해 주시면 바로바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돈스파이크 형이 연애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둘다 힘들다고. 그래도 형 한번 욕심내 보래요.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조남지대 말고 미남지대.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센스 좋네요. 우리 DREA 팡님께는 제가 오늘 아까 제가 그 바이니나 씨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오늘 뭐 선물을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있으면서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새우 쿠션 네 새우 쿠션 제가 아까 그 세차를 해놨으니까 제가 나중에 요거 보내드릴게요 네 DREA 아까 제가 조남지대 말고 미남지대라고 했던 DREA 팡님, 제가 요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걸로 보내드릴게요. 이게 저희 집에 있는 쿠션인데, 아까 많은 분들이 귀엽다고 하셔서 이거. 이겁니다, 이거. 네. 남창희 씨 배낭이요. 남창희 씨 뭐, 요즘에 뭐 미스터 라디오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아, 30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사실 뭐 제가 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뭔가 설레는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잖아요. 설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뭐 조언을 해드리기보다는 본인을, 정말 진심으로 본인을 많이 아끼고 사랑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갑자기 너무 좀 진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30대 동안 너무 나라는 사람을, 챙기지 않고, 그저 주변에 보여지는 모습에만 신경을 써서 그런지, 내 자신을 너무 신경을 못쓴것 같아서 제가 다이어트도 하긴 했는데, 그냥 본인을, 좀더 많이 챙기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좀 진지했네요. 사실은 뭐 이제 제가 또 잠시, 4시 반이네요. 한 5분 정도만 더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야 될것 같아요. 아, 댓글요? 미안해요. 읽어드릴게요. JMS PG님. 저도 이제 부록 예정이시라고요. 네, 저희 꼭 내년에, 꼭,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서로, 이분 웃기다, 이분 웃기다. 잠시만요. 제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어디 쿠션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이분께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제가 오늘은 그냥 갑작스럽게 이거 갑자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요. 제가 요즘에는 그저 여러분들이랑 가끔씩 그냥 소통하고 싶어서 뭐 편하게 뭐 들어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면 좋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호 형 양배추 시절 군입대 할때왜 차량 탑승을 못하게 되셨나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당시 이제 군대 측에서 차량을 준비해 주셨는데, 또 급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관계로 김래원 씨만 태우고 차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타지 못했습니다. 네. 유퀴즈 보시다가, 지금 현재 유퀴즈가 재방을 하고 있나 봐요.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조세호 짤이라고 치면 뭐 다양한 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세찬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런닝맨, 그렇죠. 이제 런닝맨 제가 본방 사수 해야죠.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두 분께 제가 쿠션을 드렸고, 그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한번 최근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제가 또 소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남은 저녁도 잘 보내시고 오늘 좀 급하게 또 라이브 방송 하게 됐는데 그죠? 여러분들 좋은 일들 또 많으시고 또 연말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곧 저녁에 한번 여러분들 괜찮으실 때 같이 이렇게 더 많은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 이제 하루 일정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일단 쿠션 두 개만 이렇게 아까 불러드린 분들께 보내드리게 됐는데 곧 제가 또 여러분들께 그저 뭐 있겠습니까? 또 다양한 선물 드릴 수 있는 시간들 많이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되기 전에도 또 제가 인사를 드릴게요. 네. 그럴까요? 다음에는 꼭 라이브로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같이 술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배우는 거죠, 뭐. 네. 제가 잘 못하니까. 네. 여러분, 안녕! 먼저 나가세요. 저 나중에 여러분들 나가시는 거 보고 나갈게요. 네. 안녕! 제가 진짜 오늘 이거 급하게 준비한 거라서 두 개밖에 안 돼서 죄송하고, 다음에 꼭 한번 준비를 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 먼저 나가세요. 안녕! 네, 또 만나요. 바이. 남은 하루 잘 보내세요.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요. 또 항상 코로나 조심해 주시고요. 건강하세요. 안녕. 먼저 나가세요. 전 괜찮습니다. 채용만 한번 세이 굿바이. 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네, 잘 가요. 안녕. 먼저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제가 뜹니다. 제가 못 나갑니다. 자, 이런 거. 네, 안녕. 잘 가요.
안녕. 다음에는 뭐 라이브도 저희 뭐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조용히 조남지대 라이브도 네 다음에 제가 네 이름 불러드리면 나간다고요? 네 우리 스미고님 조심히 가세요. 안녕. 1월 1일 우리 아가 100일 축하합니다. 우리 포이님, 77님, 장하니님, 하리야 100일 축하해. 안녕. 인사가 더 길어집니다. 나가주세요. 안녕. 이준영 안녕. 신호영 안돼요. 이제 저 나가야 됩니다. 네, 안녕. 잘 가요. 아, 인사하는 게 재밌다. 네. 자, 우리 세린이 세롬이 안녕. 이제 나가요. 이제 유퀴즈 보러 가세요. 안녕. 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니, 인사는 못 해요, 이제. 더 이상 인사는 못 하고 여러분들 이제 요거 저도 라이브 방송 종료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 주선이 안녕. 아니 저희가 인사 안 돼요. 이제 클로징입니다. 잘 가요. 잘 있어요. 응원 고맙습니다. 인사만 10분 하고 있는데 아 우리 누나. 누나가 나가야지 누나가. 친누나예요. 사자만. 나가요. 빨리. 조미경 씨 나가요. 안녕. 더 들어오고 있네. 나가요. 이제 지금 몇 시지? 네. 4시 38분이니까 한 2분 정도만 제가 또 여러분들 보내드리고 저기 끊을게요. 더 들어온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나가요.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요. 안녕. 여러분들 나가면 저 나갑니다, 이제. 이제는 굿바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조심히 가세요. 당신이 있는 자리가 바로 무대입니다. 자, 여러분 조심히 유튜브와 가세요. 함께하세요. 자, 이건 뭐 혹시 광고 아닙니다. 그냥 제가 쓴 건데, 조심히 가세요. 안녕.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아, 다음에 남창희 씨랑 조남지대 라이브. 한번 여러분들께, 뮤즈를 종료합니다. 이용해주셔서 진짜 제가 준비를 해서, 감사합니다. 연말에 남창희 씨랑 제가 시간을 잡아서, 조남지대의 라이브 콘서트 한번 해볼게요. 진짜. 네. 그럼 저 고지하겠습니다. 다음에. 안녕. 저 이제 나갈게요. 진짜. 조심히 가세요. 네. 안녕.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진짜 여러분들 연말 잘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네. 아 오늘 제가 승진이 빠이. 네. 미국 승진이 빠이. 네. 전통파 아이가 맞습니다. 네, 다음 주 놀토도 본방사수 해주시고, 진짜,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막대하셔도 됩니다. 뭐이 공간이 여러분들 공간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또 제대로 한번 라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고맙습니다.